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지금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으니까 얼른 모시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정 정도 확인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미국에서 FOMC 의사록이 좀 공개되고요. 이제 뭐 계속 뉴스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CES 2022가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열리고 17일 날 이제 끝난다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보니까 뭐 우리 한국에서도 몇몇 애널리스트 분이 가신 것 같더라고요. 가서 이렇게 뭐 텔레그램 같은데 아, 그럼요. 네,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갔다 오시면 아마 그 다음 주에는 좀 보고서가 많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CES 관련해서는 네. 그럼 그때 한번 또 소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증시 한번 개장 상황 한번 슬쩍 가볼까요? 네네. 오늘 일단 현재 코스피 지수는 13포인트 정도 오를 것 같고요. 한 3,002포인트 정도. 다시 한번 이제 3,000선 이상에서 좀 출발할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코스닥은 이제 어제도 좀 부진했는데 오늘도 일단 좀 하락세로 출발할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1포인트 정도 약세 좀 보일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사실 미국 시장에서도 가치주가 굉장히 강했고 그 다음에 성장주가 다 일제히 좀 많이 빠지는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한국이 먼저 어제 그런 모습 보여줬더라고요. 그렇죠. 예. 어제 뭐 코스닥 성장주가 다 급나가고 경기 민감주가 어제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미국도 이제 오늘 거의 비슷한 흐름이 나왔는데 아마 오늘도 미국의 국채 금리가 또 올라서 일단 오전장에는 어제와 비슷한 흐름으로 일단 좀 출발을 할 것으로 일단 보여주고 근데 오늘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제 두 군데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또 올린 게 있어가지고 삼성전자가 일단 출발은 뭐 이제 내일 모레 아마 실적 발표로 예정이 돼 있는데 예. 일단 0.67% 정도 오르면서 일단 시작을 할 것으로는 보여집니다. 자 이제 스타트를 했고요. 현재 그 코스피는 좀 약세 출발이 예상되고요. 코스닥은 그리고 코스피는 강보합 정도 출발할 걸로 일단 호가 자동차 나오고 쪽에 있습니다. 호가가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포드가 지금 20년 만에 거의 최고가 네. 경신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그 영향 사실 어떻게 보면 현대차가 너무 못 간 거죠. 어떻게 보면 예. 네. 그래서 오늘 현대차, 기아가 일단 1% 이상씩 반등하면서 좋은 출발을 일단 보여줬고 삼성전자는 좀 보합입니다. 보합이고 SK하이닉스가 강보합 정도. 스타트를 끊어줬고요. 그리고 뭐 신한지주 정도 좀 올랐는데 거의 그냥 강보합권이나 아니면 약간 좀 밀리면서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효성 TNC가 5% 정도 오르는데 이 기업도 좀 작년에 정말 핫했잖아요. 최고였죠. 네, 최근에 이 기업도 굉장히 많이 빠져 있었는데 네. 오늘 이제 한화 투자증권으로 제가 기억이 하는데 거기서 그 보고서가 하나 나온 게 있어서 아마 5% 정도 주가가 좀 강세 출발한 것 같고요. 네. 기아가 2%, 현대차가 1.6%, 그다음에 현대오토에브가 1.4%. 그리고 어제 LG화학이 좀 굉장히 강했는데 오늘도 좋습니다. 1%. 그리고 조선주가 어제 다 일제히 급등했는데 오늘도 현대중공업이 1.4% 정도 네네. 오르면서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이제 자동차하고 화학주, 뭐 조선주 같은 이제 경기 민감주가 상승세를 일단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락하는 기업은 이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쪽 그 인터넷 플랫폼이 되게 안 좋습니다. 카카오페이가 마이너스 2%, 네이버가 마이너스 2%,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마이너스 1.5%, 뭐 크래프톤도 1.6%. 그래서 어제의 분위기가 거의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어제처럼 흔히 말하는 이제 성장주죠. 금리에 영향받는 성장주들은 다 일제히 1에서 2% 정도 빠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진 머티리얼즈도 2차전지 소재인데 마이너스 2%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도 좀 주가 흐름이 상대적으로 좀 굉장히 좀 부진한 편인데요. 뭐 셀트리온 그룹주부터 시작해서 에코프로비엠 또 펄어비스 같은 이제 대장주들이 다 빠지고 있고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거의 다 지금 밀리는 좀 좋지 않은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위메이드도 좀 많이 빠졌고 오늘도 지금 4% 가까이 급나가고 있고요. 자이언트 스텝도 마이너스 3% 이렇게 빠져서 뭐 메타버스라든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형재 기업들이 네. 대부분 좋지 않고 2차전지 소재도
약세 흐름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나마 오늘 좀 그 코스닥에서 좀 올라가는 기업들은 뭐 아프타바이오 같은 일부 이제 바이오하고 네. 동국제약이 오랜만에 한 2% 정도 올랐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0.7% 요 정도 좀 오르는데 거의 그냥 대부분이 다 약세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 관련주가 좋네요. 자동차 네. 조선도 좋고요. 그죠? 네. 그러니까 시장의 색깔이 좀 바뀌어 버린 것 같아요, 지금. 네. 반도체 뭐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네. 어쨌든 버티고요. 네. 네. 그러니까 반도체가 좀 쉬는데 사실 자동차가 가지면 좋은데 오늘은 일단 그 모습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제 캐터필라 같은 것들이 그 전기 네. 관련주로 많이 오르니까 네. 그 캐터필라 관련주들 뭐 진성 TNC 네. TC 이런 것들 좀 오르고 있고. 그러니까 산업재 뭐 경기 민감주. 그러니까 작년 4월 달장 비슷한 느낌이 좀 들 정도로 그러네요. 그런 모습이 오늘 좀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현대차가 가장 돋보이는군요. 네, 맞습니다. 대형주 중에서도 네. 2% 3% 가까이. 그러니까 어제 미국도 보니까 순수 전기차는 많이 빠졌고 네. 완성차는 다 급등을 했더라고요. 글쎄요. 어제 네. 이제 뉴스 3 시간에 테슬라가 뭐 그 사상 최고치 부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뉴스가 다임러 벤츠의 그 새로운 컨셉트카가 네. 네. 북경에서 저 상해까지 간다. 네. 그 말씀을 드리면서 네. 할 수 있단 말이야? 왜냐면 배터리가 뭐 바뀐 게 없는데 기계공학으로 예. 메카니컬 엔지니어링으로 그렇게 두 배를 할 수 있는데 왜 진작 안 했지? 그런 생각 그게 뭐 그게 뭐 어려웠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어쨌든 뭐 당장 나오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런 것들이 구현이 된다면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의 다이머러 벤츠가 하면 그 혁신이 뭐 도요다나 뭐 예, GM이나 현대차에 안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헤게모니가 완전히 그 순수 전기차로 다 넘어가 있었는데 이제 어제 말씀하신 곳 벤츠도 그렇고 오늘 포드의 급등도 그렇고 이게 이제 약간 완성차 쪽으로 분위기가 오늘 어제 오늘 그러니까 오늘은 좀 넘어오는 것 같아요. 네네네. 예. 그게 이제 그러니까. 계속 이어질지가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리고 수급 상황은 외국인들이 958억 오늘도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사고 있고요. 기관 투자는 계속 팔 것 같습니다. 금융 투자가 한 2조 정도 더 팔 거라고 하더라고요. 물량이 좀 남아서 기관 매수는 좀 아직은 기대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개인 투자분들은 오늘도 좀 많이 사는데 어제 고객 예탁금이 작년 9월인가 이후로 처음으로 70조 넘어갔어요. 다시. 네. 그래서 그래요. 예, 예탁금이 연초라서 그렇군요. 예, 뭐 연초라서도 신규 자금도 들어오는 것 같고 매수도 계속 들어와서 개인들의 수급이 좋습니다. 이 개인들 수급이 좋으면은 굉장히 소형주들이 좀 강하거든요. 근데 어제 그런 모습들이 나와서 연초에 지금 소형주들도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들이 좀 주로 사고 있는 업종은 오늘도 전기전자 가장 많이 사는데 운수장비 업종이 이제 두 번째예요. 335억 사는데 여기에 자동차 조선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현대차 그룹주하고 현대중공업 그룹주 아마 이쪽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고 화학도 지금 132억인데 아마 LG화학을 좀 매수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금융주, 보험주 이런 거 사는데 어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팔았던 섹터가 서비스 업종,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그쪽은 조금 매도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서비스 업종과 의약품, 뭐 백신주 이쪽 팔고 경기 민감주에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포트를 좀 변경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섹터 쪽으로는 일단 가장 강한 섹터가 오랜만에 그 골판지 회사들이 좀 그 제지주들이 그러니까 요새 이제 시멘트도 좀 강했고 네. 어제는 이제 오늘은 또 제지주 쪽으로 약간 분위기가 좀 넘어가는 것 같고요. 자동차 대표주가 오늘 현대위아가 4% 가까이 올랐고요. 기아가 4% 가까이 좀 오르면서 굉장히 좀 좋은 분위기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철강주들도 오늘 모처럼 강합니다. 동국제강, 뭐 세아베스텔 포스코 강판이 한 2, 3%씩 올랐고 로봇 관련주는 오늘도 강하네요. 오늘도 뭐 CES가 좀 열리면서 계속 강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주도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강하네요. 대부분 예, 1% 이상씩 다 반등하는 모습이고요. 정유주가 어제 굉장히 강했는데 오늘도 좋습니다. 오늘 미국의 에너지주들이 급등해서 다 좋고 뭐 은행, 건설기계 다 이쪽. 그러니까 과거 이제 우리 한국의 대표주들이죠. 그냥 유형자산 업체들. 예. 100만 명 확진자가 나왔는데 경기 관련주들이 네. 뜬단 말이에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치사율이 낮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락다운 안 가니까 경제 봉쇄. 미국 시장에서도 크게 신경을 안 쓰는 분위기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반대로 오늘 인터넷 대표주가 상당히 좀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네이버 카카오가 지금 2에서 3%씩 지금 급락하고 있고요. 네. 게임주도 이제 같이 따라서 지금 급격하게 좀 빠지는
모습이고 AI 관련주라든가 최근에 이제 가장 강했던 반도체 재료 뭐 부품 장비주도 오늘은 좀 약간 매물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소재도 어제부터 이번 연초 들어와서 굉장히 안 좋은데 오늘 LNF가 4% 가까이 지금 급락하거든요. 그래서 분위기가 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강했던 주도주가 좀 꺾이고 바뀌네요. 예. 이제 미국의 금리에 좀 민감한 기업들이 이제 연초부터 좀 부상하는 한마디로 가격이 지금은 좀 가장 큰 모멘텀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일단 싼 기업들 위주로 올라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어떻게 뭐 뭐요? 아니, 저요? 아니요. 아, 저. 아, 저도 궁금하시구나. 뭐 괜찮아? 자, 올 섹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뭐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아요. 오늘 정도 시장에서. 기대 수준이 굉장히 낮구나. 40개 중에 한 대여섯 개 플러스 나 있는데. 아,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아요. 의외로 성장률 많이 갖고 계시나 봐요. Not bad, 예. 7개. 예. 네? 40개 중에 7개 so 플러스. 네. 나머지 하나. 아, 저도 이제 그 뭐라고 그러죠? 이게 경기 민감주 이 친구들이 또 없지 않아 있거든요. 네, 제강, 뭐 석유화학, 또 조선 다 있습니다. 네, 니나노 어디 있어? 니나노? 아, 니나노. 아, 여기 있잖아요. 여기구나. 네, 마이너스 2. 오케이. 자, 그러면 또 네. 리포트들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오늘 이제 첫 번째 보고서는 그 KB증권의 하인한 연구원님이 이제 2022년에 주목할 정책하고 수급 좀 이제 적은 자료인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슈가 2022년 경제정책 방향 점검이라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이제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 디지털 헬스케어라든가 또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지능형 로봇, AI가 포함된 거고요. 또 콘텐츠 산업에도 지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김 프로님이 계속 얘기하셨던 그 6G도 이번에 좀 지원책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건 6G 얘기를 하셨어요. 또 언제? 아니, 5G도 아직 저기 완성이 안 됐는데. 근데 이제 준비하는 것 같아요. 계속한 적은 없죠. 한 번인 거지. 아. 계속. 6G 얘기를 또 저모르게 또 하시고 다니셨어요? 네. 그래서 정부 정책에도 그게 이제 6G가 아직은 아. 좀 사실 멀죠. 멀긴 한데 일단 좀 준비를 하는 것 같고요. 이 중에서 이제 하인한 연구원님이 얘기한 거는 이제 인공지능을 좀 계속 주목을 하자. 그 내용이고 왜냐하면 이제 요 그 경제정책 보고서에 계속 인공지능의 표현이 다수 반복적으로 관찰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뿐만이 아니라 민간 기업들의 지원도 지금 잇따르고 있는데 국내에선 카카오 네이버가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지원을 일단 본격화하고 있는 게 좀 특징적이다. 아, 근데 카카오 네이버 오늘 심상치 않네요. 3%대. 네, 오늘 네? 안 좋습니다. 금리 미국 영향인가? 네, 성장주? 미국 영향에다가 또 4분기 실적이 좀 기대 이하일 거라는 오늘 좀 보고서들도 있어요. 아우. 예. 야, 많이 빠지네요, 진짜. 싸한데. 그러니까 자동차가 가는데 이제 이쪽이 아, 좀 무너지는 딱 반대로 네, 현대차 기아는 3%대 이상 네, 상승하는군요. 그러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분야에서 좀 주목하실 것은 이제 바이오 헬스죠. 인공지능 네. 신약 개발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이 좀 부상하니까 지켜보시고 수급적으로는 이제 외국인들이 좀 귀환하지 않을까 2022년엔 작년까지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워낙 많았는데 12월 한 달간만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환율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순매수가 확인됐고 그 이후로 이제 판단하는 거는 중국 때문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이 지준율 인하하면서 금리도 낮췄잖아요. 아니, 네. 그 금리까지 낮추면서 완화적인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그와 함께 신흥국 증시로 지금 패시브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월에 경제공작 회의가 있었는데 아마 3월에 양해가 열리거든요. 그때 한 번 더 정책적인 이슈가 나올 수 있어서 2019년부터 3년 동안 지금 매도했거든요. 외국인들이 계속 한국 증시를 올해는 좀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1월 달에는 뭐 지금도 보여지지만 개인 매수세도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특히 12월 세금 이슈로 개인 수급이 뭐 많이 매도가 나왔는데 1월 달에 항상 돌아왔기 때문에 1월에 개인들이 매수를 한다면 당연히 소형주도 좀 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좀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이제 하나투자증권의 박영훈 애널리스트가 적어준 이제 보고서인데요. 날씨가 좀 살렸다. 그러니까 지금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 많이 걱정들 하시는데 네. 지금 최근에 급락을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아, 이제 아, 덜 춥대요? 너무 따뜻하대요. 유럽이? 독일 날씨가 1월 1일 기준으로 최고 온도가 13도까지 올라갔대요. 아, 그래서 13도? 예, 13도까지 플러스 13도. 예.
12월 26일 날 마이너스 12도였는데 기온이 갑자기 바뀌어 버려가지고 아직 알래스카도 이상 난동이라는 거예요. 네. 마이너스 16도 되었는데 플러스 16도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봄 날씨가 되어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12월 21일 날 그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52.8 유로였어요. 근데 지금 20 유로까지 빠져버렸대요. 푸틴이 우크라이나 못 치겠구만. 이런 식이면 딱 쳤어. 더워? 그래서 이제 그런 날씨 덕분에 좀 네.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이분 얘기는 뭐냐면 아직 방심하면 안 되는 게 그 유럽의 천연가스 생산량이 계속 줄고 있대요. 특히 네덜란드 단일 가스전으로 가장 큰 데가 그로닝겐이라는 이제 가스전이 있는데 이게 올해 10월부터 생산 중단이 예정돼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공급이 주니까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뭐 분명히 따뜻한 날씨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이 급락한 건 사실인데 아직은 좀 방심할 때는 아니다. 약간 이런 이제 성향으로 일단 보고서를 좀 적어줬습니다. 그래서 네. 날씨가 좀 산 거는 맞는데 뭐 이게 구조적으로 좀 해소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뭐 그런 내용의 보고서인 것 동진 같습니다. 동진 세미켐 뭔재라고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많이 빠지네. 동진이요. 네? 그 오스템 임플란트 그 영향이 있죠. 네. 어제는 그래도 조금 이제 분위기가 나쁘진 않았는데 오늘은 주가 흐름이 예, 다시 좀 밀려버리면서 그러니까 이것도 그래. 사실 좀 주가가 많이 오른 편이거든요. 네, 최근에 네. 올랐는데 이게 지금 3일 동안에요. 네. 3일 동안에 한 13% 13% 빠졌어요. 네, 13%. 거기 딱 사건 터지고 이제 3일인 거죠? 네, 사건 터지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 바로 이제 개파락으로 좀 무너지고 지금 계속 매물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까 뭐 박병찬 부장님 얘기하신 대로 이제 일부 펀드 쪽에서도 자금 확보 차원에서 뭐 일단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걸 정리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예. 왜냐면 오스템 임플란트가 시총이 2조라서 꽤 되는 자산 운용사들이 많이 갖고 있을 거예요 아마. 예. 워낙 또 이게 성장성도 돋보이는 기업이다 보니까 외국인도 마찬가지. 아 근데 연초부터 예. 코스닥이 이렇게 안 좋네요. 원래 이럴 예. 되면 뭐 코스닥이 오른다 그랬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개별 종목. 네, 개별 종목. 근데 이제 코스닥의 시총 상위 기업들이 작년 그 하반기부터 워낙 강했어요. 이 기업들 자체가. 네,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나라 증시가 하반기 안 좋았지만 이들 기업들은 퍼포먼스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네. 이게 또 반대로 바뀌어버린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 자체가. 그러네요. 네. 오히려 전혀 주목을 못 봤던 중우장대산업 쪽으로 네, 가네요. 중우장대산업. 조선, 자동차, 그죠? 네, 보험, 뭐 은행. 보험. 예. 네? 음식료도 나쁘지 않은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못 오른 기업들로 그냥 다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수급 자체가 네. 덜 오른 기업이 뭐가 있나 순환매가 좀 도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주식시장은 참 이게 하루하루가 그냥 코스닥이 벌써 1.23% 빠졌네. 그러니까 요즘 이번 1월 들어와서는 이제 내가 또 어떤 오. 포지션을 갖고 계시냐에 따라서 되게 좀 다른데 네. 이런 거죠. 이제 이런 분들이 제일 힘드시죠. 사실은 이제 작년에 내가 민감주 버티다가 못 버티고 이제 성장주 되게 좋았잖아요. 이쪽으로 좀 뒤늦게 막차 타신 분들은 또 이게 반대로 지금 돌아가 버리니까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어요. 아니 이제 제가 첫날도 오스템 얘기를 하면서 아 되게 안 좋은 좀 시그널이다. 예. 액땜이면 좋은데 그런데 어제도 또 무슨 EV 뭐 에디슨? 에디슨 맞아요. 네? 에디슨 EV. 네. 그것도 뭐 많이 팔았다면서요. 그래서 뭐 20% 가까이 빠졌다면서. 아 그래요? 아 그러니까 이게 이런 중소형 주들의 어떤 코퍼레이 이벤트들이 이게 연초부터 이렇게 나는 게 참 안 좋은 건데 그죠? 네? 자, 그리고 또 있습니까? 네, 그 하나만 더 말씀을 네. 드리면 그 아까 이제 조선주 오늘 좀 괜찮다고 했는데 조선주가 좋은 게 그냥 사실 좀 가격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실제 좀 내용이 괜찮아요. 신영증권의 엄경화 애널리스트가 오늘 자료 하나 나왔는데 그 수주를 좀 따냈거든요, 연초에. 근데 이제 현대 3호에서 이제 컨테이너 선박 6척 LNG선 수주 따냈고요. 현대 미포가 컨테이너 선박 3척 수주했는데 이게 그 대수도 대수인데 시장가 대비로 프리미엄이 붙었대요. 선박 가격이 신조선가가 한 10% 이상 붙어가지고 수주를 따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LNG 이중연료 추진사항 뭐 이런 것들이 더해져 당연히 비싸지긴 했지만 네. 어쨌든 작년에 비해서 선가가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그래서 조선주들의 지금 어떤 상승에 좀 힘을 보태주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 좋네요. 다. 예,
연초 수주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는데 작년에 워낙 수주를 많이 해가지고 올해는 좀 감소하는 걸로 다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걸 감안을 해도 비싸게 일단, 한다는 거죠? 네, 비싸게 한다는 얘기인데 이제 수주량은 아마 줄 수는 있어요. 작년이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과도하게 목표를 높이는 것보다는 좀 현실적으로 수주 목표치를 제시한 것도 오히려 좀 이게 증시에서는 좋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은경화 연수대 워낙 또 이 조선주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긴 한데 일단 비중 확대를 좀 유지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주 환경이 좀 좋은 것 같고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의 이제 김대중 애널리스트가 이건 이제 사실 러시아 보고서에 나왔던 이제 말미에 있는 건데 조선주랑 좀 연관해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러시아하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아직은 뭐 끝난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뭐 회담도 한다고는 하는데 일단 이런 좀 리스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기업이 조선주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산 LNG 수요가 증가하고 있대요 유럽에서. 왜냐하면 러시아가 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날릴 수 있다 또. 예. 네, 그러면 미국 LNG 지금 현재 미국 최대 LNG 수출 기업이 셰니얼이에요. 이 회사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해 버렸대요 지금. 그러면 여기서 수요 증가가 더 나오면 LNG 발주가 또 나오겠죠. LNG 선박. 그러니까 조선 업종한테는 되게 또 이런 것들이 좋게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네.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시죠. 요정하시죠. 그러면 오늘은 우리 영 이사님과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 있고요. 내일 아침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톡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두를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